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소. 아 근데 해도 이렇게 좋진 않구나. 여기는 이곳은 사람 많은 이곳은 안 보이네. 신촌이야. 여기 신촌입니다. 신촌에 나왔습니다. 날씨가 비 온다 해서 우산까지 챙겨왔는데 우산을 한 번도 안 폈어요. 우산이 의미가 없었어. 와, 너 호떡 먹고 싶다. 미안. 내가 댓글을 못 봤어. 이제 봤어요. 밥 지금 먹으러 가요. 밥을 먹으러 갑니다. 안녕. 안녕. 약간 좀 못생겼네. 아, 놀러 가는 거라고, 진짜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도, 고등학교구나. 고등학교 친구도 만날 겸. 밥 먹으러. 신촌. 여러분, 신촌이에요. 오실래요, 여러분? 신촌 오시면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. 장난입니다. 만약에 저를 만난다면, 신촌에서 저를 본다면, 아니다, 본다면, 아니, 이제 저를 만나신다면, 제가, 어리석은 사드릴게요. 내 집 신촌. 오. 근데 제가 이제 신촌인데, 신촌이 아니에요. 조금 아까 멀어졌어요. 양화대교 쪽으로 좀 걸어왔습니다. 서울은 비 안 와요. 맞아요. 여러분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잡을게요. 바람이 좀 부네요. 방금 친구한테 카톡 왔어요. 서강대교? 흥 안 보이는데? 신촌 성결교회? 렌즈 한번 닦아달라고? 잠시만요, 여러분. 자, 맞네. 제가 이걸 괜히 손으로 했나봐요. 경북인데 비바람 장난 아니라고. 조심하세요. 그쪽은 아마 막 태풍 오고 난리 났을 텐데. 따뜻게 입어요. 안 그래도 오늘 추워 죽을 뻔했어요. 너무 추웠어요. 살이 조금 빠져서 오늘은 밥을 맛있게 많이 먹어야 될 것만 같아요. 서강대교? 잘 모르겠어요. 너무 뾰루지는 거 다 보인다. 뭐 먹을 거야? 근데 몰라요. 친구가 어디 가게 알려줬는데 무슨 가게인지는 몰라요. 그냥 일단 가고 있습니다. 뾰루지가 나가지고
네, 잘 보이죠? 뭐 할까요? 표지 안 보이게 이렇게 해야겠다. 이쪽으로. 저 표지 안 났으니까. 따단따단. 걸어가는 길에 그냥 잠깐 켜봤어요. 여러분. 오늘 뭐 했냐고요? 오늘 그냥 소소하게 보냈습니다. 돈가스 맛있다고? 돈가스 먹고 싶다. 돈가스도 먹고 싶다. 보고 싶다. 뭐냐, 전에 라이브 킨다 그랬는데 제가 라이브 못 켰죠. 제가 막 일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못 켰어요, 라이브를. 아, 여기네. 내가 도착했고요. 여러분, 제가요, 만약에 신촌에서 저를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. 여러분, 도망가지 않습니다. 월드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여러분, 맛 좋아하시고 맛있게 야식도 드시고 아시겠죠 여러분? 뭐 파냐고요? 아, 여기 밥집이 아니네. 전 술 안 먹고 있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 여러분. 안녕. 여기요? 알았죠? 그만다면 술 안 마셔요 여러분. 술 안 마십니다. 네, 친구가 전화 왔네요 방금. 어디냐고. 네 여러분, 그래서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. 안녕. 그럼 말해주세요. 외진 곳에 있어. 외진 곳 되게 조용한 곳에 있어. 조용한 곳에. 안녕. 안녕.